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화학회사에 재직 중인 16년 차 직장인입니다. 16년을 화학회사에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최근 들어서 신입사원들이 입사를 하는데 자격증을 한 3, 4개 정도 가지고 입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좀 면도 안 서는 것 같고,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자격이 되는 자격증들 중 가장 상위 레벨 자격증을 찾다 보니까 위험물 기능장이라는 자격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위험물 기능장이라는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소방 시설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 자격증이 저의 최종 목표가 됐고, 소방시설 관리사가 노후 준비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저의 목표는 그래서 소방시설 관리사고, 위험물 기능장 시험에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가 회사에서 취급하는 것들에 대해 좀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황산, 초산, 페놀 등은 저희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고 취급하는 위험물들이고요.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설비들 중에는 저장 탱크나 옥외 저장소, 옥내 저장소 등은 저희 회사에 있는 설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았고요. 어려웠던 문제는 일반 화학이 아닌 외우는 암기 과목들이 저에게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워낙에 책 읽는 것도 싫어하고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좀 헤맸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광고한 방법이 여성훈 교수님의 풀이해주시는 동영상을 그 휴대폰 어플에 항상 담아서 듣고 다녔거든요. 출퇴근하는 길이나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모닝 퇴근하고 나서 이브닝 출근하기 전에 아니면 나이트 퇴근하고 와서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꼭 들었던 것 같아요. 봤다라기보다는 들었다고 하는 게 표현이 맞을 것 같고, 저는 책을 읽어서 외운 게 아니고 들어서 외웠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아봐라 라고 하면은 모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저에게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모르는 것도 있을 거고, 쉬운 문제도 보일 거고요. 쉬운 문제는 공부를 안 해도 아는 것들이니까, 아예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도 계속 보다 보면 쉬운 문제로 바뀌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공부하는 방법은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읽으면서 공부하는 거는 저에게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소리로 들으면서 암기를 하면은 잘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래서 동영상 위주로 공부를 했고, 이론은 완전 한 두세 번 정도 정독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기출문제 위주로 동영상 시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일주일 전부터 하루에 하나씩, 제 경우에는 거꾸로 최신부터 하나씩 실제 시험에 맞춰서, 그러니까 시간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그걸 실제 시험에 맞춰서 시험을 봤고요. 그렇게 하면 내가 제 시간에 풀수 있는지, 시간은 얼마나 남으며 모자라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았던 것 같네요. 배우락 강의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여 교수님의 암기법이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저게 뭐야, 뭐가 저래, 그랬는데, 주기율표 암기법이라든지, 헤헤닙의 비키니 옷 벗네, 이런 식으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암기 방법이 있거든요. 수준 완전 변변 대전검. 이런 암기법이 있는데, 처음에는 저도 얼토당토 아는 암기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위험물 공부를 처음 하는 저로서는 별다른 다른 암기 방법도 없었고, 또 계속 그렇게 암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게 또 외워지더라고요. 괜히 교수님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조금
여교수님이 좀 후덕하고 옆집 아저씨 같고 편한 말투로 강의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암기 노하우나 풀이 노하우 같은 것들도 잘 가르쳐 주셔서 도움을 톡톡히 받던 것 같습니다. 2로는 필기나 실기나 그리 차이가 나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필기할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마착 해두시고 실기 때는 기출문제 위주로 뭐 나온 문제 또 나올 확률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나온 문제만 안 틀린다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격증의 유무에 따라 뭐 직장에서 대우가 달라지거든요. 물론 그에 대한 임금도 차이가 좀 날 거고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슬럼프. 그렇다 할 슬럼프는 저한테는 없었어요. 공부를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를 정해서 뭐 하루에 한 과, 뭐 아니면 하루에 한 시간, 뭐 하늘이 두 쪽으로 난다 해도 그것들은 해야겠다는 의지, 뭐 물론 정말 하기 싫거나 뭐 개인적인 일이 있거나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휴대폰 가지고 다니면서 동영상 시청을 단 10분, 15분을 하더라도 이 위험물을 손에서 안 놓고 뭐 하루에 뭐 조금이라도 계속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고 실기 등록하는 데까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위험물 기능사나 산업기사 시험을 안 보고 바로 기능장으로 갔기 때문에 그 경력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경력 인증하는데 뭐 우편으로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고 그러고 나서 뭐 내가 시험을 보고 싶은 시험장에 접수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시간이 빠듯하니까 실기 시험 준비하는 데는 한 달,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2로는 필기나 실기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니까 2로는 필기 시험 준비 때 이론 공부를 바짝 해놓고 그리고 필기 시험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실기 시험 준비를 할 때는 이론 공부보다는 뭐 기출문제 위주 뭐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네요. 수험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뭐 저도 땄으니까 뭐 대부분 다 취득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화이팅 하시고 뭐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화이팅!